신예은 씨의 그 악역 연기가 굉장히 지금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 사실 어머님들이 이제 못 보셨다고 하시니까 우리 거기서 기억에 남는 그좀 유명한 대사를 살짝만 좀 네.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그 피해자인 동훈이를 기다려요. 동훈이 집에서 괴롭히고 싶어서.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따분하게 이렇게 있다가 딱 등장한 걸 보고 왜 이렇게 늦게 와? 보고 싶어 죽는 줄. 엄청스럽게. 그래서 말인데 동훈아. 고데기 열 체크 좀 해줄래? 어우. 엄마 어떡해. 그 우리 신예은 씨의 성인 역할을 하시는 임지연 씨가 그 고데기 관련 DM을 엄청 많이 받는데요. 네, 우리 신예은 씨도 뭐 그런 관련된 DM 뭐 받은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더글로리가 오픈하기 전에 회사에서 아, 팔로워 수 올라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 가지고 조금의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웃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오히려 팔로워를 끊으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 연기들 잘하니까. 근데 연신 이봐라 예쁜 얼굴엔 코에 점이 있다. 점이 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이번에 작품하면서 성인 임지연 선배랑 맞추려고 점도 지우고 나왔어요. 점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코도 예쁘고. 경아니 엄마 코에 점 있어? 난 점 찍으려고.